안녕하세요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께 건축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여러분의 도시를 빠르게 레벨업 할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. 도시를 성장시킬 때 그 도시 안에 건물들도 성장을 많이 시켜야 되고 도시 자체도 이런 식으로 성장시킬 때 건축 시간이 보시면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32일도 나오고 이렇게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. 그 중에서도 병력을 생산하는 기계공장이나 병영 혹은 군대를 치료하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즉시 가속을 써서 올려주시는 게 좋고 그 외 나머지 시설들은 자연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맡겨서 레벨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. 그 시간의 흐름에 맡기거나 아니면 가속을 써서 할 때도 그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죠.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면 저의 기계공장 같은 경우에는 38에서 39로 레벨업을 할 때 오른쪽 가장 아래 보시면 8일 22시간이 소요가 됩니다. 8일 22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. 수도에 가셔서 임원 눌러보시고 건설부장이라는 직책을 임명을 받으시면 건설 속도에 10% 추가 버프가 붙기 때문에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렸을 때는 이미 건설부장을 제가 직책 임명을 받고 있어서 10% 줄인 상태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방법은 과학기술센터 연구에서 연구 탭으로 들어가 보시면 발전 누르시고 발전해 보시면 건축학이라는 스킬이 있습니다. 이 건축학이라는 스킬이 건축학 1, 건축학 2 이렇게 있는데요. 이 건축학 1, 2를 최대 레벨을 달성하시면 20%의 효과 감축, 시간 감축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만든 이 목적 중에 하나인 장교를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장교를 이렇게 보시면 지금 내정 장교에 브라운 박사와 뚱보 메디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. 이거를 건축에 특화된 장교로 바꾸시면 자, 이 메디치와 어니언으로 바꿔보시면 둘 다 건축에 특화된 고유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보시면 알겠지만 고급 엔지니어 학 해서 건축 속도 플러스 22.2%, 그리고 어니언도 마찬가지로 엔지니어링 스킬을 가지고 있어서 건설 속도 9.99%가 속도가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. 아까 8일 22시간이었는데 그럼 다시 한번 보면 얼마나 줄었는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7일 14시간으로 약 하루하고도 8시간 정도가 감소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돼서 플레이를 하다 보면 건축 가속도 세이브를 할 수가 있고 여러분의 도시 레벨도 훨씬 빠르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. 자,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연맹에도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 채널에 다양한 가이드, 초보자 가이드, 전투 가이드 영상들이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안녕!